성만리 꿍순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오늘 대국을 배송 중에 있습니다. 대국은 키가 크기 때문에 차 2단밖에 실을 수가 없어요. 대국하고 우리 소국 해서 오늘 예산 아산으로죠. 아산 아산으로 배달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국화 배송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또 누락된 개인분들 배송도 좀 해야 되고 지금 개인분들도 계속 보내드렸는데 몇 분을 좀못 보내드린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을하면 국화가 최고죠 뭐. 일단 한번 배송해서 내려놓고 또 오늘 이어서 일과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주 UGC 나와가지고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어우 너무 이쁘게 국화가 폈습니다. 이건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 숙종한 국산 국화들로 다 월동하는 국화입니다. 작년에 심었던 국화입니다. 바닥에는 풀이 나지 말라고 검정색 구지포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국화들을 심은 거예요. 꽃이 굉장히 이쁘게 폈습니다. 형형색색 다양한 품종들로 우리 국산 국화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핀 것도 있고 일찍 핀건좀 지고 늦게 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노린재 피에 노린재가 건들어 가지고 일부 꽃이 없는데도 일부는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꽃은 자연스럽게 잘 폈습니다. 얘는 이제 마젠타진이네. 마젠타진 이건 캔디볼. 이 캔디가 아주 분홍색 꽃으로 필 때는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캔디볼. 그 다음에 저기 빨간 건데 보순볼 있고 버닝볼 있고 주니볼 있고 노란 거 중에서 밝은 노랑은 한아름일 테고 진 노랑은 금방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입구 경관 조성으로 심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길에 콩을 심으면 콩이 몇 마리야. 옛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귀농인 인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고 갖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마을 만들기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산홍을 심는 마을도 있고 무궁화를 심는 마을도 있고 다양한 꽃을 심는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화로 갔다가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심으면 이 나름대로 가을의 정취가 논들녘에는 황금벌판과 더불어 형형색색 꽃들이 아름답게 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마을 저 위에까지는 다못 올라가겠고 내가 볼때한 1km 이상 될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이 쭉 올라가는 길에 국화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건 레드 보이네. 레드 빨간색 레드 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영상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서 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이쁜 꽃이 있어서 들렸는데 보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관상국화 공주지의 지회장님이 이 동네에 사세요. 그래서 그 지회장님이 동네에 아시는 거라 그렇게 동네 들어오는 길에 국화를 심었다는군요. 주황색. 선셋볼 같은데, 선셋. 빨강에 가까운 주황인데, 선셋. 흰색은 상아볼. 얘가 이제 서리를 맞으면 분홍으로 바뀌어요. 아름답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로 경관으로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